오늘은 브레네 집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데요. 브랜드 옥상에서 뭔가 분주합니다. 친구들 온다 그래가지고 뭐 고기 걔네들 고기 좋아하니까 바비큐 해주려고. 잔칫날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지는 걸 보니 아무래도 대단한 손님이 오는 모양인데요. 만두 빚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이렇게 대박. 이게 생일 음식을 전부 다 왔습니다. 드시고 모시고 차도 왔더니 어서. 그래. 나름 열심히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따는 이제로 용. 지금 시작한. 괜찮아요? 잘 만든 게 괜찮은 정도인 거죠? 네. 아빠가 엄마 요리할 때 많이 도와줘? 어, 많이는 안 도와줘요. 아빠가 너무 바빠서. 딱 이런 시간대만 구해줘요. 이런 남자. 은성이는? 오늘 모두 반죽도 21살에 결혼해 벌써 19년 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은 두 사람. 그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가끔 만났었어요.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어요? 진짜 저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규래 씨? 제가 뭐지? 초등학생 있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좋아서? 네, 좋아서.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다고 처음에.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쁘게 보여가지고 얼굴도 그리고 뭐지 마음도 그리고 그래서 엄청 많이 마음 들었어요. 다. 반대로 아내분은 규래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사람 엄청 착해요. 마음도 좋고. 아, 네, 그래요. 얼굴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생긴 남자가 아니에요. 얼굴은 이상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같이 살면 제가 뭐 할 때까지 다 잘 해준다고. 말했다가 다시 살아있는 건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오로지 한 여자만 바라봤던 브랜. 그 짝사랑이 성공해 이제는 한국에서 두 아이와 함께 다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한 오늘의 손님들. 이제는 낯익은 얼굴, 체육관 관장님과 가족들입니다. 오, 너무 대박이네. 여기 타워도 잘 보이네. 두 사람은 2년간 감독과 선수로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슬픔도 함께 나누온 사이입니다. 그래 씨, 오늘 그 초대하려는 분이 관장님이에요? 예, 우리 관장님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운동할 때
아무도 말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때는 그때도 뭐 미트도 잡아주시고 좀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봤어? 느긋하고 보여. 오, 진짜 봤어야 됐어. 아, 느낌, 와, 너무 좋구나. 응. 너무 고생했어요. 반장님의 가족은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브랜 가족의 한국 생활에도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아, 음식은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호수를 그때 먹어봤죠? 중간에서. 제가 싫어하니까 맛있어. 훨씬 맛있어. 그때는 고기가 조금 중간 질긴 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뷰렌이 통이 커요, 통이 커. 처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뷰렌이 저희 팀에 온다고 했을 때 다 이제 한국 선원들이 뷰렌 받지 말라고. 네, 뷰렌 받지 말라고. 그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같이 가고 체육관 애들 같이 다 다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말 했었지 진짜. 그래요? 그럴 정도로 선입견 안 좋았었어요 진짜. 몽골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선수 생활. 국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탓에 반치광이라는 오명이 붙으며 불에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티안 소통스에 팀생 들었죠. 간사로 해서 뭐 통한 할보니 두루미 생활을 하고 되게 다걸 주가 어렸대 또 많아 할보니도 주셨득 몽니 할보니 주셨득 팀 트림 대들 다 주었다 아 이게 말들 두루미 대하고 싶다 두루미 생활을 하고 올걸 팀 홀 두루미 보스 팀 알다가 지선 토해도 여러 어렸대 저걸 뛰득 알았어. 홍수 어릴 때 희진이 토화에 대해 토화하는데가 힐리웠어. 생활을 걸고 흔들때 아스톱증도 했었는데 박 배지지 오사 암실튼 노릇이 우르힘만 이때가 마식 생활을 걸었어. 간사라 여와도 대긴 스포트 들들을 때 간사라 암실튼 우르힘 마시 있어. 와서 보섬 주고. 지금 관장님과의 만남은 그 외로운 싸움에 동반자를 얻은 셈이죠. 아, 이거 맛있겠다. 잘했어? 맛있어. 더 맛있네. 이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거의 해외에서 많이 경기를 하니까 옆에서 다시 경기 안에서 보지 못하고 거의 TV로 막 영상으로 많이. 무서워요. 네. 근데 다 봐요. 네. 씻을 때 보면 다 멍투성이거든요. 다 멍이면 보면은 되게 속상하기도 하면서도 맞을 때는 막 못 보고 소리 지르고 나는 그때 맞아. 그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맞아. 챔피언은 혼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은 이제 같이 이제 하고서 우시하죠. 팀하고도 이제 파이팅하고 하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니까. 여러 사람 맞아. 혼자가 아니니까. 네. 맞아. 혼자 이제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네, 운동도 잘하시고 샵도 잘하고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 와가지고 나도 믿고 따라주니까 되게 잘 맞지. 힘들 때도 같이 있고 맞아. 행복할 때도 같이 하고 좋을 때가 있죠. 동료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가족까지 함께 보듬는 사이가 됐습니다. 2024년 뷰렌 챔피언 벨트 3개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최강 대길 감사합니다. 뷰렌의 승리는 더 이상 혼자만의 목표가 아니라 두 가족 모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 오세요.